가게술에 톡톡 튀는 톡터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게슬의 톡톡 튀는 톡터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의 소리 바게슬입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새 대한민국 사회의 법과 원칙은 특권층을 위한 편법으로 법이라는 이름 하에 저지르는 불공정과 비상식을 합법화해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불의한 자들이 외치는 법, 그러한 절대악이 가지는 심리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됩니다. 오늘은 불의가 법이 되는 만연한 시대에 악이 가지는 심리, 그리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마음가짐과 심리 상태에 대해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영 소장님과 인터뷰 진행됩니다. 우리 김태영 소장님,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네, 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1월 달에 책을 집중적으로 쓰느라고 네. 모든 사회 활동을 중지하고 집콕했습니다. 어떤 책 이번에 출간하시는 건가요? 곧 네. 두 권 나오는데요. 이제 곧 나올 책이 이제 한 3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심리학 이론을 설명하는 심리학 개론서가 네. 하나 나올 거고요. 뭐 잘 안 팔릴 만한 책입니다. 예, 네. 이론서니까. 네. 두 번째 책은 한국인의 민족 심리를 다룬 책입니다. 한국인의 민족 심리. 예, 우리 민족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책인데요. 그건 이제 이번 달 1월 달에 집중적으로 쓴 책이고, 뭐 빠르면 여름경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책 다 과학적 심리학 개론, 그리고 한국인의 민족 심리,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네. 또 비유하면서 읽을 수도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점, 네.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쓴 책들이 있어요. 풍요중독사회 같은 책이 있는데요. 이 한국인의 민족 심리는 나쁜 거 집어서 쓴 거라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민족 네. 심리나 민족성은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같아요. 한국인의 민족 심리.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어떠한가를 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대통령 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 1번이 가진 심리와 2번이 가지는 심리. 대한민국이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네.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심리, 소장님 바라보실 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집단이죠, 집단. 네, 집단주의라고 보통 서구 학자들은 얘기해왔는데 그 개념으로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라는, 우리는 계속 우리란 말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 중심, 그리고 세 번째는 비종교, 그리고 네 번째가 도덕,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낙천. 다섯 가지 정도를 뽑았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실되고 실종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어느샌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직,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르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최근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에 무죄 판결이 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네.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잖아요. 네. 소장님, 이번 판결 보시면서 이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심리는 무엇이라고 보시고, 곽상도 전 의원이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따님 조민양의 600만 원 선고 때 굉장히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부모님 백으로 당연히 준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뻔뻔한 사람을 처음 봐요. 아니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소장님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우선 이번 판결이 네.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OECD 네. 회원국에서 비교를 해봐도 한국의 경우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뭐 의회, 뭐 혹은 행정부 그렇죠. 이런 데 이제 신뢰도가 낮았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던 국가기관은 전 사법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네. 여기까지 무너지지 말고 최소한의 법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보루가 되기를 기대해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일련의 판결들, 네. 그리고 이번에 곽상도 의원 관련 이 판결은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 무너뜨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너져 왔지만 거기에 이제 쐐기를 막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국민들이 그렇다면 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국가기관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건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큰 손해입니다. 신뢰가 상실된다는 것은. 그래서 국가적으로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이번에 사법부에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근원적인 심리를 말씀드리려면, 네.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상적인 것들은 뭐 지금 다룰 수 있지만 좀 근본적인 게 더, 네. 중요하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판결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저는 너무 궁금해요. 네. 도대체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법을 다룬다는 사람들이 사실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잖아요. 네. 오히려 그럼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판결은 모두가 봐도 비상식적이었어요. 네. 이 판결에 제일 깊이 내재되어 있는 심리는 어떤 심리로 나오는 판결인가요? 이것이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전체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법관다운 법관이 없어지고, 그렇죠. 검찰다운 검찰이 없어지고, 또 교수다운 교수가 없어지고, 뭐 학자다운 학자가 없어지고, 의사다운 의사가 없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옛날에 찾아볼 수 있었던, 많지는 않았어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까? 네.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을 추구하는, 네.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뭐 못돼 먹었다든가 사익을 추구한 존재였다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크게는 두 가지죠. 1990년대를 전후하면서부터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줄다리기 시합을 하다가 구슬치기 시합을 하기 시작했다.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드라마. 거기에서 보면 줄다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이 줄다리기 시합은 집단 간 경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까지 한국 사회는 그래도 집단 간 경쟁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소속한 팀이 있었어요. 공동체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가서 이렇게 위로받고 치유받을, 네.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구슬치기 시합은 1대1 시합이거든요. 즉 개인 간 경쟁입니다. 90년대부터는 집단 간 경쟁을 안 시키고 개인 간 경쟁을 시키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공동체가 없죠. 소속팀이 없어요. 혼자입니다. 완전히 사람을 개인으로 고립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변화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개인 간 경쟁을 시켜놓고 이긴 사람한테 상금을 몰아줘요. 부를. 승자 독식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잘 드러나듯이 승자인 1등만 456억을 다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생존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빈곤하게 만든다는, 네. 뜻이거든요.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개인 간 경쟁을 시키고 승자에게 몰아주면서 격차를 벌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각 개인들이 생존 공포에 시달리게 된 거죠. 생존 공포. 생존 불안, 네. 혹은 생존 공포. 아, 이거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도 없고 나 혼자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결국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각자 자기 이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익 추구형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의 다. 네. 이거 되게 무서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변화이자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무너지고 있죠. 거의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익 추구형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가 너무 나빠져요. 네. 개인간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또는 뭐 학대하는 현상이, 네. 많아지면서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그로부터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불안도 심해집니다. 전 존중 불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왔는데, 존중 불안이요. 예, 네. 아까는 이제 생존 불안이고, 이 존중 불안을 당하지 않으려면, 즉 무시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90년대를 전후하면서 생존 불안에서 탈출하기 위해, 존중 불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돈에 올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전 인생을 걸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걸 혼자 해야 돼, 또 그것도.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사익 추구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교수다운 교수가 없는 거예요. 교수들도 다 사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정치인들도 다 사익을 추구합니다. 법관들도 사익을 추구합니다. 이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의 혹은 뭐 공정 뭐 혹은 뭐 올바른 대의 명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개인의 성공과 출세, 개인의 이익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네. 거기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 씨예요. 홍준표 씨가 셀러리맨이 됐다 그랬거든요. 네. 검경이 다 셀러리맨이 돼버렸다? 네. 셀러리맨이 뭐예요?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죠. 밥 먹고 사는 거에 못고는. 홍준표 씨가 아주 직관적으로 이걸 표현했는데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다 온 국민의 셀러리맨화.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사는 네. 거에 이제 올인하면서 각자 이익을 추구해도 사회에 큰 해는 안 끼쳐요. 그러나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 국가가 무너지죠. 그렇죠. 지금 그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정부 기관 그리고 또 국가의 책임자들은 절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심리의 기전은 본인의 사익 추구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다라고 봅니다. 저 민주당도 뭐 크게 네, 비판해서 벗어나기 힘들다. 네. 몇몇 좋은 분들은 있겠지만 상당수가 지금 사익 추구형들이다. 정치가 만약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의 국가는 어떻게 갈 거라고 소장님은 예측하시나요? 뭐 극단적인 불신, 그다음에 분열, 그다음에 갈등, 혼란으로 치닫겠죠. 이런 사회는 존속할 수 없어요. 서로가 자기 이익만을 네. 추구하면서 싸우는 사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육강식의 사회이고 그야말로 지옥이 있다면 이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에 비판을 했었어요. 저는 사람이 인두껍을 뜨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장님 곽상도 의원 이번에 판결 나오고 아 당연한 판결이었다라는 태도 보시면서 곽상도 의원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의 기전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아... 도둑질을 해도요 네. 크게 해야 됩니다. 아... 메이저에서 메이저에서 크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한국 사회에서는 네. 네, 편의점에서 도시락 훔치면 걸리면 이제 큰일 나요. 그렇죠. 그건 무조건 실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예전부터 무전유죄, 유전무죄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권력 핵심부 집단이 가지는 이 아나무인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무슨 짓을 해도 니네가 어쩔 거야. 어? 감히. 그리고 너희는 그 대신 하면 안 돼. 뭐 이런 이중 기준. 이것이 아주 일상화된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네요. 그렇죠. 너무 뻔뻔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 입시 비리 의혹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막 맹 공격을 하고 온 가족을 명을문지화하면서 네. 온 언론으로 다 공격했는데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판을 하고 나서는 의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네. 뭐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 뭐 한 거에 대해서는 막 분노했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상당수가. 근데 곽상도 의원이 50억 받은 거에 대해서는 친목해요, 아들이 네. 별로 불만이 없잖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젊은이들이 개인으로 고립돼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죠. 그래서 무력감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곽상도 의원은 의원 아들은 이미 손댈 수 없는 영역에서 해먹은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못 바꾸니까 어차피 포기한 대상이거든요. 근데 입시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약간 편법을 써서 했다는 것은 그건 자기들이 싸울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자기들이 개인 간 경쟁을 통해서 서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치고 들어와서 불법을 했다? 이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필연적 결과인데 아까 얘기했던 네. 개인으로 고립된 것에 개인으로 고립되다 보니까 모든 걸 개인 중심으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곽상도가 해먹든 뭐 누가 맞아요. 해먹든 그건 우리가 소관이 아니고 저건 손댈 수 없고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우리가 시험 보는 곳에서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거, 편법 부리는 거, 요거는 우리가 손댈 수 있겠다 하는 심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대체로 비슷한 게 있어요. 이런 큰 건에 대해서는 무력감 같은 걸 느끼면서 극단적인 대응을 안 하는 게 있죠. 근데 물론 윤석열 집단과 언론 집단이 이걸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이죠. 그거는. 무력감이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번 대선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게 무력감인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거의 약 1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하는 게 없으니까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국민들이 무력감에 빠져있는데 사실은 이 무력감을 극복해야지만 네. 뭐 정치가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연대죠. 왜냐하면 무력감의 원천은 결국 개인화에서 오는 거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항쟁을 많이 해왔죠. 그렇죠. 항쟁의 민족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항쟁을 많이 해왔던 이유는 제가 아까 민족심리 얘기할 때 했던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찍어 누르면 또는 뭐 착취를 너무 심하게 하면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그렇죠. 무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 무력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실종된 사회입니다. 다 개인화된. 그렇죠. 개인들은 무력해요. 개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슈퍼맨도 아닌데. 그러니까 개인들은 저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력감을 벗어나려면 결국 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 연대의 네. 필요성 진짜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이 12구 참사 100일 지나고 나서 서울 광장에 유가족들이 분향소를 설치했었잖아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사평역 지하 4층을 분향소로 쓰자고 의견을 냈었고 지금 사실 많은 유가족분들이 위축돼 있으시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연대를 하지 못하게 막는 이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심리의 기저에는 어떤 것들이 깔려있는 걸까요? 그게 예전부터 이 지배층이 써왔던 방법이 분할 통치 수법이에요. 분할 통치. 그거만큼 네. 좋은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제국주의자들이 예전에 뭐 아프리카 같은 데를 지배하면 꼭 종족을 두 개를 분할 통치합니다. 한 종족을 조금 우대하고 네. 관리를 등용한다든가 한 종족은 박해해요. 그럼 두 종족의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내전이 오늘날 벌어지는 근원이기도 한데요. 이 전형적인 이 분할 통치 방식을 이제 박정희가 썼었죠. 그렇죠. 동서 분할을 추진했습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그래서 호남과 영남 간의 지역 갈등을 조장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건 많이 극복이 됐어요. 지역 갈등은. 근데 지금은 더 위험한 분할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인 간 분할 통치입니다. 개인 간 분할 통치요. 네. 아까 네. 집단 간 경쟁인 줄다리기 시합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라도 하면 분할 통치의 규모가 그래도 집단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다 깨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개인 간 분할 통치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다 개인별로 분할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급격하게 무력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력해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불공정이 너무 공정한 듯 포장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화되는 게 당연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 되게 무서운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2월 10일에 검찰이 네. 출석 요구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소환하는데 사실 굉장히 이재명 당대표가 굳건하게 버텼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네. 저는 조금 이 당대표님 출석하는 당일에 오전에 이야기했던 말이 회술래 같은 수치이다. 이 회술래가 사형하기 직전에 처형당하는 사람의 목을 이렇게 많이 돌리는 상황에 쓰는 단어이고 거짓을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의 방패를 굳건히 믿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많이 힘들다는 심경을 내비쳤는데 네. 이렇게 포화 속에 검찰의 수사적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이 발언 보시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는 소장님 분석하시기에 어떤가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서부터 탄압을 많이 받아서 네. 약간 내성이 있는, 내성이 강한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검찰 파쇼 정권은 정말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존 정권.
집단하고 차원이 다른 네. 정말 몰상식한 깡패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탄압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예전에 군부 독재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했어요. 그냥 잡아다가서 뭐 사형 때린다든가 아니면 연금 시켜버린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싸울 수도 있었어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죠. 뭐 단식을 하든가. 근데 지금은 검찰, 사법기관, 언론을 동원해서 아주 교활하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학대를 주로 하는 시절이 됐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정신적 학대라는 네네. 차라리 대놓고 폭행을 하거나 감금을 하면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이 정신적 학대는 개인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롭히고 집요하게 힘들게 하잖아요. 네네.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채찍을 써서 사람들을 네. 지배 통제했어요. 그리고 뭐 안 되면 수출림을 잡아다가 물고문하고 때리고 네. 이렇게 해서 통치를 했는데 국민들이 반발을 했죠.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저항을 격렬하게 했습니다. 물론 무서워도 했지만 그래서 6월 항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더 이상은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노골적인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대로 물러나서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지배층이 방법을 바꾼 거예요. 노골적인 물리적 폭력은 이제 쓰지 못하니까 검찰을 동원하고 법원을 동원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정신적 학대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모욕 주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수치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수치감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못 견디게. 이것을 최초로 사용해서 큰 성과를 봤던 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었죠. 그렇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셨겠습니까? 근데 그때 한번 그동안에 쌓아왔던 실력을 총발휘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한국에서 기본적인 이 탄압, 야권에 대한 탄압, 국민에 대한 탄압에서 기본은 바로 정신적 학대입니다. 잡아다 고문은 안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정도, 이런 공격은. 그러니까 차라리 잡아다가 때리고 네, 그러면 그렇게. 버티고 막 싸울 텐데 이렇게 은근슬쩍 뭐 어떤 법치를 이용한 듯한, 법기관을 이용한 듯한, 공정한 듯한 탈을 쓰고 계속 괴롭히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막 이재명 대표를 뒷받침하면서 열심히 싸우는 쪽보다는 흔드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앞뒤로 회공을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과정 중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특유의 전투력, 돌파력 네. 이런 게 잘 안 나오죠. 지금은 이제 수세적인 대응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많은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정말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있어야만이 이재명 당대표는 이 심리적 위축되어 있는 거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 믿는 건 국민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뒷받침되어야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이 교활하다,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하게 정신적 학대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으셨잖아요. 네. 지금까지의 군부 독재 그리고 수많은 독재 정권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특히나 법과 원칙 그리고 사법기관을 가지고 있는 검찰 깡패 정권이라고 표현을 네. 하셨는데 이들이 가지는 심리의 기저에는 이렇게 하면 통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될 거다 안 될 거가 아니라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국민들을 지배 통제하고 야권 세력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방법을 뭘 쓸 거냐만 있는 거죠. 만약에 총칼을 동원한 통치가 가능하다고 믿었다면 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거는 이미 상당히 물 건너갔고 어렵고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개발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한국 사회는 예전과 같이 군부 독재가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검찰이 네. 전면에 나서고 거기에 이제 사법부가 협조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죠. 언론과 사법부가 협조하는 식으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오히려 총칼을 들었을 때보다 이러한 법과 원칙이라는 법 기술자, 어떻게 보면 법 고문관 같은 사람들이 사회를 통치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뭐 국민들이 더 이상 믿을 게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최소한 그 법이 가진 자를 위한 법이냐 아니면 없는 자를 위한 법이냐 하는 그런 정도의 불공정성이 있을 수 있어요. 법 제정이. 네. 일단 제정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에. 그게 최소한의 믿음이죠. 근데 그것까지 깨지는 거예요. 아, 법 조항을 쟤네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구나. 이제 법이란 것은 있으나 마나 하구나. 뭐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후퇴는 물론이고 국가 존립에도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는 거죠. 국가 존립에 결국 손해가 됩니다. 나라를 망치는 네. 길입니다. 이게 이런 걸 파괴하는 것이. 공정하게 사람들은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법이 이렇게 만연하게 불법처럼 행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무력감에 빠지잖아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앞으로의 사회에서의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일반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옆에 있는 국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차기에 우리 국민들이 어차피 이 정권을 무너뜨릴 거라고 예상하는데 정치개혁의 과제에 꼭 사법부 개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네. 이제 재판부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안들을 찾아서 반드시 사법부 개혁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 그 억울함을 법원에 가서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이 해결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건 사회가 아주 아수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다음번 개혁과제에 포함시켜서 언론뿐만 아니라 검찰, 사법부 다 개혁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월 10일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한 날에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재판이 두 건이나 있었어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던 회장에 대한 1심 판결과 이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했을 때 손배소, 1억 원 손배소 소송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희한하게 이 2월 10일에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소환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당연히 의심이 가죠. 네. 그 정치 검찰들이 원래 예전부터 잘해왔던 게 그런 여론전이란 말이에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특기였어요. 그 여론전을 잘하는 게. 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 자서전을 봐도 윤석열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검찰이었죠. 네. 굉장히 여론전을 잘한다. 언론 플레이를 잘한다. 그리고 언론과 유착돼 있다. 이런 얘기를 쓴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아주 잘했던 주특기가 바로 여론전입니다. 근데 그 수하들 보고 배운 그런 걸 보고 배우면서 성장한 윤석열 측근들이 그걸 안 쓸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전을 위한 것이었다. 근데 저는 이제는 검찰 우리나라 검찰이 네. 법을 수호하는 집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 집단으로 변질됐고 좀 심하게 하면 깡패 집단화 그렇죠. 됐다. 그래서 아예 그냥 검찰이 당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냐 이럴 바에는 검찰당을 네. 뭐 숨어서 정치질을 하지 말고 대놓고 정치 검사들이 다 모여서 당을 하나 창건하는 게 낫지 않냐. 지금 국힘당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정부랑.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를 봐도 예전에는 검찰 그러면 약간 그 정의로운 검찰들 나왔어요. 네. 막 나와가지고 우선 깡패 때려잡고 이런 게 좀 나왔거든요. 점점 좀 드라마에서 검찰은 나쁘게 묘사가 됩니다. 그렇죠. 악질적인 인간들, 못된 인간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이미 한국 사회 저변에 검찰에 대한 어떤 한국인들의 이제 심리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검찰이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이 상명하복이잖아요. 네. 이런 집단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어렵죠. 이 검찰 내에서도 결국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검찰을 사당화시켰다 네. 그럴까요? 자기 사람들을 다 깔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겠죠. 숨죽이면서.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검찰개혁은 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이든 사법부든 다 국민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언론, 뭐 검찰, 법원 이런 데가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법시험, 뭐 사시에만 네. 패스하면 그걸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면 이런 극단적인 어떤 사익화, 법의 사익화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국민 통제 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필요하다. 그래서 법원들이, 법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 없게 하고 검사들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검찰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랬을 때 응분의 징벌을 받게 만드는 국민들의 통제권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2월 12일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가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 판결은 결국 김건희 여사가 승소한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상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나왔는데 네. 서울의 소리 측 입장은 사실상 우리가 이겼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되게 언론 플레이 능한 것 같아요. 이 서울의 소리 손배소로 받은 금액을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저는 네. 김건희 여사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 그리고 이러한 행보에는 어떤 것들이 깔려있는지 소장님 분석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예전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김건희 씨는 인기, 명예 이런 걸 쫓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모르죠. 이제 또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민들이 자기를 좋아할 때까지 여론전을 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할 때까지. 네. 그래서 아마 그동안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면 약간씩 주춤하긴 했지만 아주 줄기차게 해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식적 행보가 굉장히 많고 네.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하는 이유는 소장님 무엇이라고 바라보시나요? 뭐 실질적인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는 지배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대통령인 거죠. 그걸 본인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과시하고 싶어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좀 특이한 게 본인의 와이프가 그렇게 공식적 행보를 해서 비판을 받으면 좀 이렇게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뿌듯해하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 들어와라면 집에 가서 엄청 혼날 텐데요. 그리고 잘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이성관계에서는 네. 우열이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뭐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뭐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가 잘 되면 좋아하겠죠. 우리 주인님이 잘 됐는데 뭐 자기도 좋죠. 네, 흔히들 검찰총장 출신이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행보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사들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종속적인 관계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 딱 봐도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남성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때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너무 우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인기가 없을 것 같죠. 인기 최악이죠. 그렇죠. 뭐 무슨 인기가 있겠습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녹취록에서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못생겼단 말이죠. 네. 뚱뚱하고. 네. 거기다가 뭐 말주변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등등등 더 있어요. 많아요. 네. 여자들이 볼 때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차라리 한동훈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싫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비교, 상대적 비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검찰총장까지 올라가고 권력이 있으니까 돈 좋아하는 일부 여성들은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자기가 알고 있었겠죠.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죠. 왜 모르겠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많이 여자들한테 네. 차이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나는 남성으로서는 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딱 다가와서 잡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구세주 아니겠어요?
절대적인 거네요.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는 김건희 씨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뭐 이제 김건희 씨가 의존하고 있는 천공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겠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바라보면 굉장히 야당을 향한 탄압이 심하고 또 약자에 대한 탄압도 심해요. 네.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하다. 지금 현재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국정운영 방식을 스스로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탄핵될까 두렵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소장님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행보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행보 보시면서 어떠한 심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불안은 내면에 깔려있는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공포 이런 걸 체험하면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모 관계에서의 공포가 이제 굉장히 심한 사람이고 세계에 대한 공포, 뭐 철학적으로 말하면 또 같이 쉽게 얘기하면 인간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고 무력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추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반대급부로.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성격자다 이런 분석을 해왔습니다. 매우 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힘을 숭배하고 힘을 과신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를 할 것이다. 힘을 앞세우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이제 그대로 들어맞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심리 상태의 변화를 어느 정도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네.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들뜬 것이 이제 기본이었다. 너무 신나서. 행복했죠. 네, 행복하고 막 그 즐거운 표정과 뭐 네. 기자들하고 도어스태핑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감추지 못했어요. 막 그 즐거움을. 그런데 곧 여러저러 문제가 터지면서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막 높게 안 나오고 거기에다 이제 12구 참사도 막 터지고 이러면서 상당히 불안해졌죠. 약간 불안해하는 듯한 이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약간 불안이 표면화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럴 때 이 권위주의 성격자는 힘을 쓰려고 그러죠.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죠. 주저앉거나 아니면 완전 투항하거나 아니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힘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공안 통치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야당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그리고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서 힘을 동원해서 진압하는 것 네. 그리고 간첩단 사건 네, 조작하고 간첩단 이런 거 조작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공안 통치를 이제 시작했어요. 이 공안 통치가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의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살짝 올랐거든요. 그때 40%대까지 올라 지금 또 떨어졌던데 네. 다시 올랐어요. 그러면서 노동계도 때려잡았고 민주당도 보니까 빌빌대고 있고 그럼 자신감이 넘쳐요. 이럴 때는 이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흥분 상태라고 봐요. 다시 그러니까 힘을 써서 이게 되는구나. 역시 이거 최고야. 나한테 힘이 있어. 약간 들뜬 것을 넘어서서 흥분 상태.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거칠게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막가파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힘당에 대해서도 지금 막가파 정치를 네. 하고 있잖아요. 다 제끼고 있죠. 뭐 유승민 제끼고 네. 나경원 제끼고 지금 안철수 치고 있는데 막 밀어붙이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건 뭐 네. 여야를 가리지도 않고. 이런 정치를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이게 손해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겁이 많고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불신도 심하고 그래서 측근,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측근만 기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탕평책이나 포괄적인 인사 같은 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렵죠. 네, 네.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패밀리만 챙기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도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득권층 내에서도 윤석열을 예,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준 것은 기득권층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거지 자기네들만 다 챙겨 먹으라는 것은 네. 아니었는데 기득권층을 챙기는 게 아니라 때려잡으면서 자기들 것만 챙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기득권층 내에서도 반윤석열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소장님 바라보시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흥분 상태라고 바라보셨잖아요. 네. 전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진 않은 건가요? 국민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두려움은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흥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움을 느끼는 쪽은 대미, 대북 관계, 외교, 국방 이쪽에서는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무인기 사건 이런 걸 겪으면서 네. 미국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신도 생긴 것 같고 그래서 핵 공유 이런 것도 떠들었다가 그렇죠. 까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핵 자체 보유를 떠들다가 또 까였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은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박정희도 베트남에서 미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걸 보고 그리고 또 주한미군을 이제 상대 뺐습니다, 일부. 그러자 두려움을 느꼈어요. 미국이 우리를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자체 핵 개발을 시도했고 그걸로 미국의 눈 밖에 나서 결국 실각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네. 정설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와 비슷한 걸 보이는 거죠, 지금. 결국 국내 정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움을 느끼기 굉장히 힘든 사회적 구조이자 분위기인 거네요. 그러려면 무섭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힘을 숭배한 사람이니까 네. 더 센 힘이 느끼기 전에는 두려움을 안 느끼죠. 그렇죠. 결국 국민들이 진짜 그렇죠. 연대해서 한 300만 넘게 모이면 윤석열 대통령도 겁을 먹겠네요. 그럴 땐 좀 겁을 먹을 수 있겠죠.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을 때. 그때 이외에는 국내에 있어서는 거의 겁을 안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갔을 때도 그랬고 청장이었을 때도 그렇고 네. 거의 세상이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굴었는데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으니 그런 심리는 더 극대화됐을 거란 말이죠. 결국 국민들이 연대해서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겁을 먹지도 않네요. 되게 위험한 정치네요. 그렇죠. 미국한테 겁을 좀 먹죠.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씨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잖아요. 네. 힘을 숭배하고 네. 권력에 의지하고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모든 행보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진짜 저는 궁금한 건 윤석열 정부에 있는 내각의 인사들은 네. 소위 말했다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나 뭐 검사 출신이나 근데 어떻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천재다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심리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심리는 어떤 게 깔려 있는지 소장님 한번 분석해 주세요. 인격 수준과 네. 정신 건강은 학력이나 재력과 완전 무관합니다. 전혀 그 비례관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엘리트 출신이고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조가 있고 또 원칙, 정의 이런 데에 철저한가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공익 추구형이냐 사익 추구형이냐에서 갈리는 거예요. 사익 추구형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익이에요. 자기 그렇죠. 개인의 이익. 그 다음에 죽는 거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센 사익 추구형도 네. 그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잡아놓고 총머리에 딱 들이대면 바로 항복이에요. 왜냐면 자기 목숨 이상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체 셀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세 보이는 사람이 집권하고 깡패처럼 조폭식으로 운영을 하면 다 머리 조아리고 빌빌거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익 추구형만이 이제 그럴 때 버티거든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 대의를 위해서 그렇죠. 나는 싸우겠다. 그럴 때만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1위대 집단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네. 국힘당이 1위대 집단이에요. 1위대 집단에서 누가 저항을 하겠어요? 찍혀가면서. 그리고 찍히면 당연히 손해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특히나 대정부질문에서 나타나는 행보 그리고 태도, 발언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말 보면 때때로 굉장히 흥분도 많이 하고 네. 막 본인이 초조해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일부에서는 계획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소장님 분석하시기에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태도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나타나는 한동훈 장관의 심리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나요? 제가 최근 거는 이제 안 보는데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네. 예전에 분석하려고 좀 봤을 네. 때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비판에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같은 걸 받거나 공격을 당한다 싶으면 과민 반응하는 게 한동훈 장관의 특징이에요. 근데 왜 과민 반응을 하냐면 겁이 많아서 그런 거죠.
겁이 많지 않은 사람은, 즉 이제 진짜로 용감한 사람은 비판이나 공격이 들어와도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상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든가 모욕을 준다든가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설득하거나 아니면 제압을 하려고 하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럴 때 그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대응보다 오히려 막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 그다음에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거의 싸울 듯이 막 네. 왈왈 짖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거는 겁이 많다는 것을 표현이죠. 겁이 많으니까 그때 굉장히 히스테리컬해지고 예민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동훈 전 장관은 일단 겁이 많은 사람이다, 그건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겁 많은 사람이 믿는 건 형이잖아요. 성렬이 형. 네. 성렬이 형이잖아요. 성렬이 형만 믿고 여태까지 이제 막 이제 설쳐온 거 아니에요? 이제 완장차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겁 많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제 형님 믿고 지금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 또 공격이 들어오면 의연하게 대처는 못하고 왈왈왈 하는 거죠. 그 순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이 마음속에 분노도 많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소장님 많이 느끼세요? 굉장히 적대적이 공격적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 그리고 네. 마음속에 분노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이 좀 세게 나와도 그렇게 화 안 내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많거나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상대방을 자극해요. 그리고 뭐 비꼬기도 하고 조롱하고 비꼬는 이런 태도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원래 기본적으로 좀 마음속에 분노도 많고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런 감정이 별로 없는 그런 인간 증오 심리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이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자기 사람은 굉장히 잘 챙기잖아요. 끝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부분도 끝까지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챙기는데 조금 한동훈 장관과는 다른 심리의 기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술을 마시고 네. 한동훈 장관은 술 안 마시죠.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죠. 물론 그 사람이 충성을 끝까지 바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패밀리를 키우는 사람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냐 하면 뭐 기록을 보니까 구수할 때부터 그 사법고시 구수할 때부터 그 고시원에서 술 대장? 네. 그런 거의 그런 거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잖아요. 구수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애들 불러다가 맨날 술 먹이고 챙겨주고 그리고 실제로 챙겨주는 대목이 많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이제 기록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쪽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애들이 꼬봉이니까 힘을 이루니까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일진처럼. 이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도 자기 세력을 구축한 거고.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이죠. 아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친구가 없대요. 친구 없죠. 있겠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교적이지도 않아요. 그 대학교 때 그 증언 하나를 제가 들은 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대학교 때 신입생들이 쭉 둘러앉아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나는 뭐 강남 8학군 출신. 네, 강남 8학군 출신이고 뭐 이렇게 나열하고 네. 얘들아 나를 뭐 너무 멀리하지 마 이랬다든가. 네. 야, 친구가 얼마나 없으면 좋을까. 야,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인기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발언들은. 그러니까 대인관계 또 사교 이런 데서는 젬병인 거죠. 아주 이제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술도 안 먹겠죠. 체질이 안 맞더라도 그런 사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어느 정도 먹었을 것 같은데 아예 안 먹었을 거 봐서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자기 세력을 만들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이제 돌격대장 역할. 윤석열 형님 믿고 이제 앞장서서 곤봉 들고 설치는 역할 이런 거를 해야지 자기 세력을 키우고 정치적으로 뭐 자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장관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소장님 바라보시기에 자기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인간 못 믿는 사람이죠. 다만 이제 개 대야지 대하는 거죠. 토리 대하듯이. 아. 와서 이렇게 핥아주니까. 아. 어, 아이 자식 귀여운 놈 뭐 이제 그런 거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그걸 결여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 인간을 신뢰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 소위 깡패의리 정도에 있는 거죠. 깡패의리 진짜 깡패의리 깡패의리는 네. 붙잡아놓고 이렇게 따르신 분 하면 다 깨져요. 결국 국민들이 이 깡패 정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겠네요.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고. 네.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고 나서 어느 순간에 불공정과 비상식이 상식화되는 사회 분위기가 돼가고 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너무 이 사회의 어떤 기준을 떨어뜨린 집단이죠. 윤석열 집단이. 네. 도덕 기준, 상식 기준 이런 걸 다 파괴하면서 국민들을 거의 혼란 상태, 아노미 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거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집권 세력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현재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된 이 그렇죠. 역전 현상. 뭐 예전에 에리프론 같은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네. 그러니까 현 시대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끝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윤석열 정권인 것 같고 이게 왜 먹혀드느냐 국민들한테. 네. 이게 너무 궁금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러한 사회적 네. 분위기, 이러한 사회적 심리가 네. 대한민국 21세기 민주주의에서 가능한가. 그 사회적 배경과 기저에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에 대한 믿음과 기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이데올로기가 내가 생각해보기에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한 결과 그게 괜찮고 좋은 거다 하면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거부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가진 기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사회 환경이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회에 문제가 있다 즉 병적인 사회다 그럴 때에는 그렇게 안 돼요. 즉 이데올로기를 어떤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를 결정하는 데에는 공포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쳐요. 사실 이 얘기를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프로이트 잘 아시겠지만 오이디푸스 이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은 이거죠. 아이는 아버지를 증오한다, 죽이고 싶어한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와 동일시한다. 그렇죠. 즉 아버지의 가치관을 다 받아들인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포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성욕설의 기초에서 거세공포라고 표현했지만 성욕설의 내용을 빼고 본다면 프로이트도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아버지에 대한 공포다라는 걸 이해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심리학자들 예를 들어 에리 프롬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인간에게 이데올로기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큰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포다 그랬어요. 공포. 그래서 한국의 극우 세력이 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못 배우고. 그 얘기했다가 누가 이제 혼났었죠. 이재명 대표도 잠깐 그 얘기했다가. 그죠? 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조사해 네. 보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보수, 극보수 이데올로기를 좋아하겠어요? 그 내용을 곰곰이 뜯어보면 자기한테 손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 극우 세력이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극렬하게 지지하잖아요. 네. 손해인데 왜 받아들였을까요? 네. 그게 공포예요. 공포. 네, 그렇게 안 하면 네. 옛날엔 빨갱이를 몰려 죽었고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면 밥줄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이면 병적으로 집착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짜를 믿고 있으니까 합리화도 하게 되고 반발을 수용 안 하게 됩니다.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해지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공포가 어떻게 보면 정신을 지배한다는 게 무섭잖아요. 아, 그게 병적인 사회인 거죠. 네. 그 공안 통치를 시작했을 때 지지율이 왜 올랐겠어요? 그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윤석열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고, 한국 사회에서 보수층이 무너질 때는 공포가 완화될 때죠. 항상 대표적인 게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렇죠. 콘크리트 지지율 30% 깨지잖아요. 확 떨어졌거든요 그 이하로. 그리고 또 한 번 이 전통적인 극우 보수 세력이 무너진 게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시기. 그때는 10%대로 떨어집니다 거의. 그러니까 공포가 사라지면 정신 차리는 거죠. 이거 내가 저쪽에 갈 이유가 없어. 근데 다시 약간만 분위기가 살벌해진다 싶으면 무서우니까 다시 극우화되는 거죠. 이 공포 정치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층 그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정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주로 물리적 폭력이었다는 네. 것이고 진짜로 잡아다 죽이거나 고문하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각계를 고립시켜놓고 생존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밥벌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 통제하는 거죠. 굉장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밥을 못 먹고 산다는 건 사람들한테 큰 공포로 와닿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옛날에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줄다리 시아바라는 시절에는 밥 못 먹으면 옆집 가서 얻어먹기라도 했어요. 같이 굶었고 같이 잘 먹었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굶으면 나 혼자 굶는 거예요. 내 가족까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공포가 굉장히 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지배 통제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러한 사회적 심리 작용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그 포로이기도 하고요. 자기들도 사익 추구형이잖아요. 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 보수 정당에도 이념 추구형들이 있었어요. 나름 그 꼴통들 극우 보수적 이념을 네.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나름 이제 그래도 그 이념에 기초해서 지조 있는 말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국회에도. 그렇죠. 다 사익 추구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때리거나 밖으로 뺏으려면 항복하는. 이게 정치권 전반에 사실 나타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정치권 전반.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치권에. 소장님 바라보시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정치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최악의 정치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빠진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 변화가 기저에서부터 거의 모든 국민들을 각자의 개인적 이익에 집착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 변화가 초래한 결과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이제 윤석열 정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지든가 아니면 완전히 난장판이다, 좀비 세상처럼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저력이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어서서 싸워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깨어있는 시민분들, 그리고 많은 민주시민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이 스트레스와 이 심리적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에 있어서 뭐 마음 수양하고 이런 것들은 특별히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 뭐 집에서 막 수양을 해서 마음을 정돈시켰는데 텔레비 딱 켜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고 이러면 또 이제 도로암이 타불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촛불을 들어서 만약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다면 어떤 세상을 열 것인가. 과거 2016년의 촛불에는 그것이 좀 불명확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주당 주면 잘할 줄 알았던 거잖아요. 근데 집권해놓고선 별 못해서 결국 또 사단이 난 건데, 이번에는 과연 무너뜨리고 나면 현재의 집권 세력을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들 거냐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해결책을 가지고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민주당이 뭐 잘할 수 있다면 국민들한테 그런 희망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만 목표로 제시하면 국민들이 싸우는데 의욕이 잘 안 생기죠. 그렇죠. 자, 끌어내리고 이런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제시해 준다면, 그렇다면 국민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연대하고 싸워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물가 폭등이니 뭐니 엄청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삶의 벼랑에 밀려있는 상태예요. 끝에 거의 서 있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너무 살기 힘들어졌어요.
이걸 각자 도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같이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달라 이거죠. 정치권에서. 그럴 때 국민들은 그런 것을 그 비전 혹은 공동의 요구에 기초해서 연대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언제든지 싸울 수 있죠.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권에서 국민과 함께 연대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정치권의 기대를 결국 가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현재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의원님들 발언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와 개혁 의원들 외에 일부에서 나오는 의원들 발언 보시면 후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사람들이 수박이라고 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민주당을 먹어서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뺏지다는 것만 관심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민주당 깨지면 다른 당을 만들면 되지 혹은 뭐 국힘당하고 일부하고 연합해서 제3의 당을 만들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변신도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장기적으로는 단불가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로 개혁적인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당이 뭐 민주당이 그렇게 되든 아니면 그런 당이 만들어지든 해야 이제 한국에서도 정치개혁이 잘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이제 2월인데 소장님 앞으로 올 한 해 계획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게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올해 초부터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요. 뭐 경제 위기도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사실 이 위기를 자초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정부고. 그렇죠. 또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켜서 국가를 파멸로 이끌 것도 확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냥 놔두면 다 죽게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뭐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에 이제 힘을 좀 보태는 것이 이제 올 한 해 목표이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뭐 시간적 여유가 허락된다면 앞으로 계속 집필해야 될 원고들을 순조롭게 집필해내는 것이 개인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소장님 자주 나와주셔서 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절대 악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원칙에 빗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를 자주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자꾸 다루면 정신정강이 해로워요. 힘들어요. 좀 착한 사람들을 자꾸 봐야지 우리도. 네. 착한 사람들 분석도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우리 소장님께서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힘든 시기인데 저는 이렇게 막판까지 왔으니까 이제 끝이 보이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밝아오기 직전이다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견뎌내시고 싸워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연대와 행동하는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꾸고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소리와 톡터뷰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고 절대 악이 선이 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세상과 불의에 맞서서 함께 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김태용 소장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